신라주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청이한 후룡보살입니다. 선생님! 네. 지금 저번부터 계속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도 혹시 직접 귀신을 네. 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무당 되기 전에 한번 봤어요. 누구 따라서 산에 놀러 갔어요. 산에 놀러 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자면서 야영을 한 거죠. 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뭐가 내 앞에서 뭐가 휙 날아다니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눈을 탁 떴지. 뜨니까 신천이 왔다 갔다 막 날아다니는 거야. 신천이 보니까 그 사람 옷 치마가 휙 날아다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거야? 몇 년 전에 보는 거야? 하고 눈을 떴더니 계속 그 사람 그 치마 있잖아요. 흰 치마.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하늘로 펄펄펄로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여기 저기 저 흰 치마가 날라다니게 했더니 걔네 눈은 안 보이는가 봐. 내 눈은 안 보이는 거야. 얘 이상하대. 나는 술 먹을지 모르거든요. 얘가 술도 안 먹고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한다는 거야 나한테. 아니야 지금 친치마가 날라댕겨 하다 보니까 애들이 무서운 얘기 그만하래 나보고 아니라고 내 눈에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뭐라 그 어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 제가 옛날에 호랑이도 봤었거든요. 절에 가서 진짜 호랑이도 봤어요. 봤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게 네 눈에 보이면 디도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하더라고. 하는데 냅다 뛰라 하더라고. 응? 근데 거기서 어딜 뛰어가냐고. 밤에 나보고 어딜 뛰어가라는 거냐고. 그래갖고 눈을 꼭 감고 이거 오버리고 그걸 안 보려고 있었어. 있었는데 뭐가 앞에 뭐가 턱 서 있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근데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에 또 놓인 거야. 앞에 뭐가 놓여져 있는데 이걸 눈을 뜨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눈을 떴어. 떴더니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단발머리야. 단발머리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없어. 없어. 없고 팔도 없어. 팔도 없고 얼굴도 없고 다리도 하나 없어. 그런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접을 했지.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나 한 달 알아 누웠어. 그거 보고.